예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흘러들어 깊은 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. 약 3m 높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중첩된 동심원 무늬가 있습니다. 이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그 형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청동시대 사회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긴 네모꼴의 모양의 가로로 그 내부를 구획하고 구멍을 이렇게 파놓은 그런 그림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깃털을 새겨놓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. 이것 역시 그 신의 얼굴, 그 신상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청동시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 또 집단의 안녕 이런 것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고령에 이르러 금호강과 만나 남해로 흘러갑니다. 이 낙동강은요, 오래전 가야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령을 먹여 살린 생명의 강이었습니다. 강을 따라 조금 더 걸어볼까요? 고령은 옛날부터 낙동강 중류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. 특히 개경포는 문물을 이어주는 낙동강의 대표 나루였습니다. 선생님, 이 개경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? 여기는 네. 옛날에 무역항으로서 예. 아주 큰,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 다음 가는 그런 큰 내륙 항구 도시라고. 내륙 항구 도시요? 예. 식량이나 소금 이런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? 하루에 4,50척 돌았다 하니까 아마 한 만여 톤. 하루에 만여 톤 정도? 예, 예. 이래가지고 그 배에 실고 간 걸 예. 이 마을에 안에 시리골 간 골짜기에 창고가 다섯 개가 있었다. 창고가 있었어요, 여기. 예. 늘 수십 척의 배들이 머물렀을 정도로 번창했던 나루터. 나루터 근처엔 자연히 시장이 형성되었고 전국적인 규모의 보부 상단도 생겨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. 오늘 설문 들어주실까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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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십시오. 예. 아이고, 책이 많네요, 선생님. 고령장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나루토를 관리했던 고령 상무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보부상단 중 하나였습니다. 이 작근은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여기 나팔입니다. 나팔이요? 예, 나팔이고 이거는 물치장인데 물치장. 예, 이거는 대원군으로부터 예, 예, 예. 이제 하사받은 물치장입니다. 이 물치장으로서는 이제 시장 상인들이 질서를 아. 말하자면 물난게 하든다든지 있는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말하자면 입 가지고 벌을 주도 되는 아무 죄를 안 묻는 정신봉이네요. 정신봉. 예예. 예. 고령 상무사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가야금의 세계를 꽃피운 우룩. 그가 가야금을 만들고 곡을 지었던 것도 고령입니다. 고령은 가야금의 고향입니다. 천년을 늙어도 그 소리를 잃지 않는다는 오동나무.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선 보통 5년 이상 건조시켜 진을 빼주어야 합니다.